핵가족의 해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 핵가족의 해체란 얘기는 예전 전통적인 핵가족이 더 이상 미국에서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핵가족은 전통적으로 엄마 한 명,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 그 다음에 자식들 한 명, 두 명, 이게 핵가족이지. 근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이런 것도 핵가족이 될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거는 신개념이야. 엄마 혼자 살고 아빠는 뭐 이혼하거나 혹은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자식들 사는 거. 이렇게 혼자 사는 엄마랑 애들이랑 여기서 이혼한 남편이랑 같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이 남편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자식은 또 같이 키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가족이 형성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가족이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싱글맘? 혼자 그 엄마가 되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핵가족의 해체라고 그래. 그럼 이런 게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냐?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하우스홀드라는 건 집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파퓰레이션은 인구야. 그러니까 집은 점점 늘어나. 왜? 얘네가 나눠서 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집에 이렇게 넷이 살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은 이 사람이 따로 살아야 되니까 집은 두 개가 필요해. 인구는 똑같거나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한 가족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원래는 예전에는 한 가족의 인구가 뭐 4명 살았는데 요새는 점점 줄어들어서 3명 산다. 뭐 이런 식으로 1인당 가족에 있는 집이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 왼쪽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 하우스홀드 집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이런 집기 같은 것이 늘어나. 뭐 세탁기라든지 렌지가 전자렌지 같은 것이 얘네는 사람 수로 필요한 게 아니고 가족 집 수만큼 필요하잖아. 한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 하우스홀드가 많아지면 얘네의 판매도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엄마들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여기 혼자 살면 엄마들이 밖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집안 식구 먹여 살리려면. 그럼 저녁은 이런 식으로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또 제품의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를 마음속에 두고. 미국에서는 트렌드 경향이 있어. 뭐에 대한 트렌드냐면은 뭐에 대한 경향이냐면은 자, 디솔루션이라는 게 해체야. 뭐의 해체냐면은 전통적인 핵 가족의 해체 경향이 있어.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이게 핵 가족의 해체가 뭐냐? 사람들이 결혼해. 나중에 결혼해. 그리고 더 자주 이혼을 해. 이게 핵 가족의 해체를 얘기하는 거지. 예전과 다른 가정. 그러면 일반적인 가족이야. 아빠, 엄마, 아이들가 어디에 사는 거냐면은 하나의 dwelling은 여기서는 뭐 거주지라는 뜻이지. 이렇게 사는 패턴이 이러한 패턴이 become far less니까 훨씬 덜 일반적이래. 과거보다. 이렇게 더 이상 같이 안 산다는 얘기야. 하나에서 거주지 사는 것을 덜안 산다는 얘기야. 더 최근에 비슷한 트렌드야. 서양 유럽에서의 비슷한 트렌드가 result in,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근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냐면은, 자, 첫 번째는 집의 숫자가 증가했어. increase household. 근데 심지어 어떤 나라냐면은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집의 숫자는 증가했어. 왜? 이혼해서 살고 혼자 사니까 집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결과는 결국에는 증가시켰어. 근데 뭐를 증가시켰냐면은 수요를 증가시켰어. 뭐를? 많은 컨슈머 드라이브라는 얘기는 내구재야. 소비 내구재라는 게 아까도 나왔지만은 세탁기라든지 5분인데, 자, 그것의 판매가 correlate with 관련되는 건데,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은, 집안의 숫자와 관련되는 거야. 뭐하기보다는, 인구보다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결과고, 세 번째 결과는, 증가하는 숫자의 여성이, 근데 얘네가 어디서 일해? 밖에서 일해. 많은 여성이 이제 밖에서 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일하는 거고,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요를 증가시켜, 꽁꽁 얼린 그러니까 냉동식품, 이제 전용용 냉동식품이라든지, 차일드 케어 센터는 보육시설. 애들을 부모님이 못 보니까, 어디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육시설에 맡기는 거야. 요런 곳의 증가, 요런 곳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런 게 전부 다, 결과가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뭐 라더덴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즈
관계대명사 그 관계대명사지 소유격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좀 많기 때문에 요거 영작하도록 할게.